강남 재건축 덕에 호황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 들어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택 거래량도 30% 이상 줄면서 매매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하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주 서울 강남구 상승폭인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 주간 상승폭과 6개월간 상승폭이 같다는 건데요. 그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통해 하반기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은 상반기에 비해 0.3% 상승에 그치고 지방 역시 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도권은 0.6%, 지방은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 증가에 부담이 상당히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하반 경직성을 고려를 할 때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은 장기 상승에 부담이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도 대폭 줄 것으로 보입니다. 허연구 위원은 5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이미 25% 감소한 데다 하반기 지방 공급 물량만 16만 가구에 달해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 브렉시트 등 글로벌 경기 불안이 주택 거래량에 영향을 미쳐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남발 재건축 상승세도 송파, 강남, 서초, 과천에 국한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의도나 성동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표상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전국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인 0.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하반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18% 감소한 129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학준입니다.